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DX9이라는 회사랑 유니크 토이즈라는 회사의 합작품인 이제 뭐 5편에 잠깐 나왔던 프랑스어를 쓰는 한로드입니다. 한로드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름은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이제 박스는 일단 되게 작습니다. 마스터피스 박스처럼 많이 작고 여기 DX9이라고 적혀 있고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DX9의 회사에 뭐 웨이버 주소, 페이스북 주소 적혀 있고, Made in China. 그리고 여기는 영어 적혀 있고요. 한자 적혀 있고. 뭐 박스는 뭐 별다를 게 없고요. 이제 뭐 뒷면에는 이렇게 이제 로봇 모드, 한로드의 로봇 모드랑 이제 비클 모드, 람보르기니의 이제 차량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안에 들어있는 건 이제 뭐 설명서, 이렇게 뭐 추가 파츠들이 들어있고요. 안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감싸져 있는 뭐 이제 한로드, 비클 모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 여성도 들어있고, 이렇게 총두 개도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제 한로드, 비클 조형인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라는 차량의 모양이 나옵니다. 일단 배면 부위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단차 부위는 따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배면 부위에서 이렇게 합금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 차량은 이제 람보르기니에서 출시한 차량인데 약 23억짜리 람보르기니의 모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도색 팀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천장이 이렇게 까만색이더라고요. 이쪽만 이제 무광 블랙이라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차량이 원래 이쪽 부위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떼가지고 오픈카처럼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되게 람보르기니의 차량을 되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뭐 굴러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일단 유니크 토이즈에서 자체 조형으로 개발한 락다운 조형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은 유니크 토이가 합작으로 만든다 그래서 거의 진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근데 이제야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는 이렇게 총 앞에 끼워 주실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이랑 이렇게 불꽃 파츠 들어 있고요. 이렇게 영화에서 그렇게 뭐 시간을 멈추던 총도 들어 있습니다. 일반 총이랑 이렇게 여자 들어 있습니다. 얼굴이 되게 밋밋해요. 그리고 이게 유니크 토이에서 자체 조형으로 나왔던 이제 락다운의 조형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차량이고요. 참 조형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뭐 단차도 없고 배면도 깔끔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 토이가 이제 이렇게 한로드 DX9에서 만드는 한로드에도 참여를 해서 이 람보르기니 조형은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이제 비클 모드 시에는 이제 유니크 토이 락다운이 조금 더 크고요. 한로드는 조금 더 작습니다. 크기는 요 정도. 락다운이 조금 더 큽니다. 자, 이번에는 DX9 한로드 변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 DX9 한로드의 변신이 거의 모든 부품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좀 변신하는 맛이 있으실 거예요. 파손이 걱정되는 부위들은 뭐 거의 합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 윙도어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 주셨으면 이 바퀴 부분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안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위에 조인트를 이렇게 빼주시면 바퀴 앞부분이 빠집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이 옆에 이 합금 부분에 이 걸쇠 같은 부분을 옆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팔이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팔의 조인트를 좀 위로 빼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본넷을 옆으로 살짝 빼주시고, 본넷을 이렇게 옆으로 좀 빼주시고, 이 안쪽에 이 합금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 본넷 앞부분, 가운데 부분이랑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 주의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여기가 조인트예요. 빼주시고, 돌려줍니다. 본넷 부분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트렁크 부분 쪽을, 엔진룸 부위 쪽을 이렇게 옆으로 빼줍니다.
여기 조인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인트 주의해 주셔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엔진룸 부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부분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허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 여기가 다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좀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뒷 휀다 부분, 조인트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바퀴 쪽이랑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다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려 주시고, 뒷바퀴 부분 조인트 빼주시면 여기가 이제 발바닥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뒤에 조인트 빼셨으면 이 뒷바퀴 부분 종아리에서 한 바퀴 돌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 주신 다음에 조인트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이제 종아리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상태로 요거 아까 걸쇠 부분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이랑 요 안쪽에 요 조인트 부분이랑 연결되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종아리가 완성이 돼요. 이 허벅지 부분 한 바퀴 돌려 주실 거예요. 한 바퀴 돌려 주시기 전에 여기 한번 접으실 수 있어요. 접을 수 있는 부분 한번 접어 주시고, 이 접은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여기 딱그 접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딱 해서 허벅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한 바퀴 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은 여기가 이제 용수철로 되어 있어요. 용수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리시면 안 되고 조금 눌러 주시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발바닥처럼 완성이 되는데, 요 합금 부분이 여기 조인트에 들어가게 이렇게 조인트 껴주시면 다리 한쪽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을 앞으로 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중으로 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주시면서 이렇게 팔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천장 부분이 이렇게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빼신 다음에 완전히 뒤로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돌렸던 부분, 이 천장 밑으로 들어가게, 이 뒤로 밀렸던 천장 밑으로 들어가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 부분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이제 허리가 고정 부위가 돼요. 아까 여기 밑으로 내려주셨던 부분 안으로 넣어주시면서 최대한 안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으시면 여기 이제 등판의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두 부분이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될 정도로 딱딱하고 들어갈 정도로. 이제 여기 등 부분은 여기 위에 윙을 좀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올려주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아예 안쪽으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서 딱 걸리는데 이윙 부분을 올려주시면 아예 한 바퀴를 더 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돌려주신 다음에 윙 최대한 내려주시고, 여기 안쪽에 조인트 부분 구멍이랑 여기 조인트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허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딱 들어갑니다. 조인트 부분도 다 연결되고 고정도 되고. 그 다음에 팔 앞으로 좀 내려주시고, 이 앞에 범퍼 먼저 내려주실 거예요. 범퍼 여기 피해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 올려줍니다. 여기 뒤에 조인트 부분, 구멍이랑 요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게 내려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시켜 주셨으면, 여기 이제 옆구리, 아까 옆구리 빼놨던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비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팔 이제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은 아까 이렇게 올라가 있던 걸 뗐기 때문에 이중인지 내려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부분 껴주셔서 고정시키신 다음에 여기 뒤에 휀다 부분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팔 빼서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팔 빼주신 다음에 앞에 범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이 앞으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뒤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발은 만들어 놓은 거를 허리를 한 바퀴 돌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날개 정리는 뭐
마음대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뭐 뒤로 깔끔하게 하실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망토처럼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DX9, 그리고 유니크 토이즈 합작인 한로드가 완성이 됩니다. 거의 모든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진짜 변신하는 맛도 있고요. 아, 되게 깔끔해요. 뭐 어디 뭐 단차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색이 까질 염려도 없고요. 진짜 조형 하나만큼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고증에는 아무래도 CG랑 이런 거 비교해 보면 고증에는 좀 이제 에보사의 한로드가 조금 더 이쁘긴 한데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제 구매하기 전에 사진상으로는 뭐 요런 허벅지 부분, 종아리 부분이 되게 두꺼워 보였는데 막상 만져보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은근히 합금도 많이 들어가서 조금 묵직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죠? 가격이 비싼 만큼 정말 조형은 잘 뽑아준 것 같아요. 정말 진짜로 유니크 토이즈가 이 람보르기니의 조형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 가동 부위는 앞뒤로는 안 되고 이제 옆으로만 이렇게 가능하고 무릎은 여기 과부하 걸리는 거좀 피해 주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90도 거의 90도 좀 넘게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요. 허벅지는 뭐볼 조인트, 허벅지는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손가락은 이제 이 집게 손가락만 따로 가동이 되고요. 손가락 끝에는 다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엄지도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구부려 틀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무기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인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눈을 앞으로 이렇게 좀 빼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 넘버링 2번 옵티머스와의 스케일 비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옵티머스랑 이제 마스터피스 사이즈랑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뭐 사이즈 고증 자체는 뭐잘 내준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람보르기니 조형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 토이즈 락다운이랑 비교 스케일입니다. 이 락다운 자체가 그 람보르기니 차량에 비해서 로봇 모드가 많이 커지는 이제 뭐 베이포머식 조형이기 때문에 비율은 제 생각에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니크 토이즈 락다운 자체가 이제 좀 몰드가 좀 심심한데 이제 한로드 같은 경우에는 몰드도 되게 잘 파줬습니다. 이런 뭐 가슴이나 뭐 얼굴도 괜찮고 이런 팔 부위 몰드나 참잘 만들어 준것 같아요. 뭐 이런 펄 들어간 도색도 참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5편에 이제 뭐 영국의 성 앞에서 잠깐 같이 나왔던 이제 불독 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사 넘버링 1번 범블비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뭐이 정도의 사이즈 차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범블비랑 비교해서도 진짜 뭐 몰드나 이런 것도 정말 잘 파준 것 같고 일단 플라스틱 재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런 발목 관절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모든 관절들이 다 뻑뻑하고요. 뭐 이런 손가락 관절도 넣어줬고, 뭐 허리 관절, 허리 가동도 가능하게 해줬고, 이런 도색이나 몰드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상의 고증이랑도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 준것 같고, 진짜 일단 변형이 진짜 재밌어요. 일단 한번 변형 시키시면서, 아, 이게 트랜스포머지, 이게 변신 로보트지, 뭐 이런 맛도 조금 있고요. 진짜 거의 모든 부품들이 다 변신을 시켜 주셔야 돼요. 뭐 유니크 토이즈 락다운 때도 그랬지만 진짜 유니크 토이즈가 이 람보르기니 조형은 진짜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DX9과 유니크 토이즈 합작 한로드의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